현재 극심한 가뭄으로 물 부족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이 생각하는 물 사용량이 실제로 더 많다는 새로운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. 보도에 신지희 기자입니다. 캘리포니아주가 지난주 많은 비에도 가뭄 해소를 해결하지 못한 가운데 국민들이 쓰는 물 사용량이 생각보다 두 배 더 많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. 이번 연구 결과는 1,020명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설문조사를 통해 대부분의 국민들은 물 부족 사태를 대수롭게 생각하고 있지 않아 절수를 실천하고 있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. 무심코 내리는 변기물이 가구당 평균 물 사용량의 4분의 1 또는 28%를 차지하기 때문에 환경보호단체들은 대소변을 구별해 물을 내려 3분의 1 수준까지 물 사용을 줄일 수 있는 절수형 양변기를 설치할 것을 권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수형 변기에 대해 모른다고 답했습니다. 기존의 일반 변기는 1회 물 사용량이 3.5갤런인 반면 절수형 변기 설치 시 1회 물 사용량은 1.6갤런으로 거의 절반의 물 사용량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. 전문가들은 또 일반 세탁기보다 절수형 세탁기를 택해 물을 아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. 일반 세탁기 1회 물 사용량이 34갤런이지만 절수형 세탁기 사용 시 물 사용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. 이뿐만 아니라 샤워하는 시간을 줄임으로써 물의 사용량을 절감할 수 있지만 설문조사에 참여한 1,020명 중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균 8.2에서 8분 동안 샤워를 한다고 답했고 17%만이 이빨을 닦을 때 물을 잠근다고 말했습니다. 이처럼 대부분의 미국인들의 물 사용량이 과소평가되고 있는 가운데 설탕, 쌀, 커피 등의 음식을 재배하는 데 사용되는 물의 양 또한 과소평가됐다는 결과가 나와 물의 중요성에 대한 사람들의 무관심이 크다는 반응입니다.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사람들이 물의 중요성과 물 부족 현실을 인지해 하루빨리 물 사용량을 줄일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. LA18 프라임 뉴스 신지입니다.